하이요. 친구들 하이요. 빨리 이 컨텐츠를 찍어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잘들 다니는 2학기입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10개 학교. 저도 많은 학교를 가방에서 다녀왔는데 그중 10개 학교입니다. 10입니다. 포항 창포초등학교. 강남의 높이가 낮았어요. 인형극 옆에 현수막을 세우잖아요. 네. 이 현수막을 접어가지고 현수막을 세우지 못할 만큼 천정이 낮아서 긴밤이 세우지 못하고 우이 부산 해림초 오랜만 네 번 갔어요. 네 번이나 갔어요. 네. 8위는요, 4년 연속 간 학교도 있습니다. 대구 세천초, 대구 장기초. 사진을 보면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르고. 혹시 1교시 못 갈아입고, 2교시 못 갈아입고, 3교시 못 갈아입고, 4교시 못 갈아입고 아니에요? 7위입니다. 경산사동초등학교. 호비 선생님이 진행을 할 동안 사진을 찍는데 행복해하는 모습도 사진을 찍습니다. 이 친구가 사진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V를 했어요. 6위입니다. 대구 반문초. 보통 용영이 선생님이랑 나가면 제가 용영이 선생님을 안아서 가잖아요. 네. 여기는 책상 위에 그것도 아주 멋진 천을 깔아가지고 네, 용영이 선생님 플렉스 하는 느낌으로 요 네. 이제는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5위입니다. 5위는 싫어요. 5위 냄새나요. 부산 수미 초등학교. 내비게이션이 도착했대요. 들어가서 짐을 다 내렸어요. 감당을 딱 가는데 강당 위에, 오른쪽 위에 배화학교라고 적혀있었어요. What? 수미초 바로 옆에 배화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덜 간 거죠. 한 10m 정도? 너무 식겁했다. 식겁. 겁을 먹었다. 식사. 살을 먹었다. 3위는 호항 중앙초. 내비를 찍어서 갔어요. 도착을 했대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학교가 네, 이전했어. 맞아요. 정답! 3등은 제가 오전에 양동여자중학교에서 후배님이랑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양동초등학교에서 후배님이랑 교육을 했어요. 양동여자중학교 선생님은 먼저 저한테 예약을 주셨고 네, 오후에 비어있는데 양동초쌤이 전화와가지고 그때 딱 마침. 아, 그걸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대박사건. 2위는 대구 동인초등학교. 3년 정도 간 학교거든요. 그 다음날 이 학교에 가는데 그 전날 김현진이라는 친구가 네, 현진이 3학년 때 갔는데 제가 벌써 5학년이네요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네, 우리 저 내일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네, 친구가 이렇게 막 댓글을 주고받다가 이름을 전해봤고 네, 그 다음날 용예쌤이 현진이 친구한테 선물을 줬죠. 1위는 대구 반야월 초등학교. 보통 제가 이렇게 가서 후배님 예방 교육을 하거나 장애인 교육을 하면 학교에 한 두세 명씩 없을 때는 없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 학교는 1교시 마치고 한 20명, 2교시 마치고 한 30명, 3교시 마치고 한 30명, 4교시 마치고도 한 20명. 거의 100명에게 사인을 해줬어요. 와우! 뭐 이런 사람 처음 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인을 많이 받았나요? 근데 구독자 8,000명. 이렇게 또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봤습니다. 내년에도 재밌는 에피소드를 잘 기억했다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빠이요.